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꿀팁 4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 후에 양치물을 변기통에 뱉은 후에 약 10분 정도만 넣어두었다가 물을 내리면 신기하게 악취가 사라집니다. 둘째, 달걀을 삶기 전에 1시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소금을 약간 넣어주거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터지지도 않고 잘 삶아집니다. 셋째, 눅눅해진 김을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면 다시 바삭바삭해집니다. 넷째, 옷에 볼펜 자국이 묻었을 때는 물팟으로 싹싹 문질러주면 신기하게 볼펜 자국이 잘 지워집니다. 다섯째, 돼지고기를 요리하실 때 커피 한 스푼만 넣으시면 돼지고기 잡냄새를 말끔하게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말라서 딱딱해진 식빵 사이에 새 식빵을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말라서 딱딱해진 식빵이 새 식빵처럼 촉촉해집니다. 일곱째, 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놔두면 차 안의 냄새가 제거됩니다. 여덟째, 장미꽃을 화병에 꽂을 때 소다수를 부으면 시들지 않고 오래갑니다. 아홉째, 옷에 묻은 잉크의 얼룩은 하룻밤 동안 우유에 담가 두었다가 빨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10번째, 더러운 욕조는 버터와 고운 소금 그리고 우유를 섞어서 닦아주면 새것과 같이 윤이 납니다. 11번째, 아파트 하수구가 막히면 거친 소금을 한 주먹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뚫립니다. 12번째, 삶는 빨래는 삼베 주머니에 계란 껍질을 넣고 삶으면 눈같이 하얗게 됩니다. 13번째, 가격표나 상표가 붙어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흔적은 식용유로 닦으면 제거됩니다. 14번째, 양파를 사오면 싹이 나오는데 양파 봉지에 빵 한쪽을 넣어두면 쉽게 싹이 나지 않습니다. 15번째, 거울이나 유리를 닦을 때 식초에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16째, 색이 바랜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화분 그리고 창문 틀은 버터로 닦아주면 다시 본래 색으로 됩니다. 17째, 잘못 붙인 우표를 잘 떼려면 냉각통에 잠시 넣었다 떼면 됩니다. 18째, 발 저릴 때는 다리를 X자로 교차하고 30초 정도 꿇어앉았다가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발저름이 사라집니다. 19째, 딸꾹질은 혀를 잡아당겨서 신경에 자극을 주면 멈춥니다. 20번째, 검은 옷에 묻은 먼지는 스펀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미지근한 콜라를 키친타올에 감싼 후에 냉장고에 15분 정도 넣어두면 시원해집니다. 23번째,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렸을 때 거울에 비누칠을 한 뒤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김이 서리질 않습니다. 24째, 기름때 묻은 벽지에 맥주를 묻혀서 닦아내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25째, 냉장고에 소주 뚜껑을 열어 넣어두면 냉장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26째, 쓰레기통의 냄새를 제거하고 싶다면 밑바닥에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 깔아놓고 표백제를 뿌려두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27째, 보온병에 잘게 부순 달걀 껍질과 물을 넣어서 흔들어주면 보온병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28째, 김빠진 콜라를 변기통에 붓고 30분 후에 물을 내리면 변기 속이 깨끗해집니다. 29째, 쌀 안에 고추나 마늘을 넣어두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30번째, 손에 잉크가 묻으면 귤 껍질의 즙을 이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31번째, 손에 기름때를 지울 때는 설탕을 손에 약간 덜어서 비비면 됩니다. 32번째,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뺀 후에 꿀을 푸면 깔끔하게 퍼집니다. 33째, 건전지 수명이 다 됐을 때 망치나 드라이버로 건전지의 옆면을 네다섯 번가량 두드리면 수명이 연장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34째,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내려갑니다. 35째, 벽에 못을 박을 때
못에 기름칠을 하면 거짓말처럼 잘 들어갑니다. 36째, 마늘을 으깨서 물 반컵 정도에 함께 섞어서 시든 화분에 뿌려주면 꽃이 활짝 핍니다. 37째, 신발 안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두면 발냄새가 덜해집니다. 38째, 행주를 삶을 때 계란 껍질을 넣으면 깨끗하게 빨립니다. 39째,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면 냄새가 없어지고 귤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40번째, 코감기, 코막힘에는 쑥잎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을 막아보세요. 잠시 그대로 있으면 신기하게 코가 시원하게 뚫립니다. 정보톡톡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40가지 유용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신기하고 흥미로운 꿀팁들도 꽤 많죠. 잘 기억해뒀다가 실생활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